100년의 변화. 1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한국은 기록의 나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기록된 기록물이고, 그 기간은 무려 500년 가까이 됩니다. 100년이라는 시점이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볼 때는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 100년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100년의 기록이 점점 쌓이게 되면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년을 기록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5세대 정도의 기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만리포 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100년 후는 2060년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1960년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64년이 지나간 상황이고, 100년 기준으로 따지면 36년이 앞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100년간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태안에 경렬 비열도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 경렬 비열도의 자연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가, 100년간.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섬은, 그 환경 자체가 꾸준히 유지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생태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일종의 100년이 지났어도 섬 같은 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작용하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작은 항구가 있었던 곳이고, 그 항구에서 어업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다가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지고,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진 후에 편의시설이나 그 약간의 항만을 위해서 장 위에 편의시설이나 항만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말리포 해수욕장의 해변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혀 항 시설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말리포 해수욕장은 사고가 있었을 당시입니다. 사고에 편의상 어떤 작은 건물들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였었고,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구가 없었을 때, 그다음 작은 돌로 만들어진 항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1차 테트라포스와 등대가 놓여졌을 당시에, 한국.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2년, 202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테트라포스 공사가 등대 앞에 이루어졌는데 약 10m 정도 반경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변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봤을 때는 작은 것 같고 큰 차이가 없지만
사실은 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해수욕장이나 어떤 자연환경에 물리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더 엄격히 말하면 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고 그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연현상과 물리적인 환경이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지형의 변화를 이끈다거나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새만금이랄지 아니면은 홍성 AB 지구 단척호랄지 그런 더큰 시설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환경 그다음에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할때 추가하자면 4대강 한국의 4대강 공사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모습과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1960년으로 내가 정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 기준으로 하면 1960년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10대나 20대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60년대라는 건 아주 먼 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점을 196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100년까지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100년이라는 기간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 보는 100년이라는 관점은 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뭐 2000년부터 2100년이 될수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60, 7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100년을 본다 그러면 대략 뭐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50년대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같이 할수 있지만 그 변화라는 시점은 동일하다라는 점. 그래서 관측은 꾸준히 하되 단지 100년이라는 기준으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바라본다 그러면 좀 상당히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그 변화를 보는 관점을 그래 그 변화 뭐 이렇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그 변화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이끌어질지 어떤 변화가 지속이 될지 화가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긴 계획을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관점 그런데 일단은 다시 말리포 해수욕장 기준으로 와서 2020년, 23년 끊기네요. 인내력을 가지고. 해수욕장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 2023년 불과 1, 2년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해수욕장 중앙에 이안류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안류의 형성에 따라서 모래가 깎여 나가고
모래가 깎여나감에 따라서 간조시에 물이 더 넓은 지역에 남아있게 되고, 모래가 깎여나간 부분에서는 작은 자갈이나 갯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뭐 전에도 약간은 있겠지만, 조금 더, 그 항구의 시설물과 관련된 물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자연 현상, 특히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 조수간만에 의한 현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영향이, 그 변화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수간만의 그 만조와 간조의 들물과 날물이 하루에 2번 이루어지고, 시기에 따라서는 살이 때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파도가 크게 일 때는 그 자연 현상이 더 강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1년, 2년, 3년 또는 10년 안에 이 지형 자체를 완전히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뭐 모래가 깎여 나간다거나 이런 현상들 자체가 단순히 그냥 무슨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깎여 나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 100년 정도의 시기를 보고 그 바다의 지형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 시설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록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 연중 계속 반복되면서 쌓이고 쌓이면 아주 큰 효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0년 동안의 어떤 변화, 이 변화를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끌어 가야 될지 목표점을 세우고 그 목표점을 또 향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목표점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의 목표와 미래 세대의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100년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그 변화를 관찰하지 않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변화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어떤 그 환경적인 질서라든지, 개선 또는 향후의 계획, 이런 것들을 더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를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온 시설물이 결국에는 시설물 자체는 발전의 결과물이 될수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쓰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원인으로 해서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결과적으로는 평판이 나빠지고, 또는 좋은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 환경에서는 어떤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발전을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한 어떤 국가기관 이 정도까지만 해보자. 지금 꽤나 긴 얘기를 했는데 몇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꽤 짧아. 그러면은 2페이지씩 나눠서 그러면 물의 그 주제는 공연의 변화. 시도.
블로그 글쓰기. 일단은 보이스를 이용한 목소리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정 조율을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독과적인 소리를 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글을 목소리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테스트를 끝내겠습니다.